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두 건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졸속 행정에 숙대밭된 학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학교 성적을 관리하는 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하며 학교 현장을 아노미 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4세대 나이스의 졸속 개통이 원인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2824억 원을 들였지만 접속 불량은 물론이고 답안지 유출이라는 보안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으로 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수험생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나이스 졸속 개통으로 일선 교사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작 해야 할 거는 안 하면서 엉뚱한 교육 정책만 쏟아낸다는 학부모의 질타가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교육 참사는 대화와 토론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즉흥적인 국정 운영이 낳은 결과입니다. 입시라는 중차대한 사안마저 사회적 논의나 조율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급조하는 윤석열식 공포정치가 교육 현장을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4세대 나이스도 충분한 사전 점검과 학기 말 업무 과중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는 보란듯이 묵살하고 졸속 추진되었습니다. 교사들의 반대에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4세대 나이스를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 개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 정보가 유출됐는데 우리 아이들의 개인 정보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졸속 정책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번에도 교육부 압수수색하고 책임자 수사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답하십시오. 민주당은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이스 교체 및 혼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속전속결로 짜고 치려 사방팔방에 검사들을 심어놓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상명하달, 속전속결, 졸속추진입니다. 감사원에 이어 법제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호의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검사 출신을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입니까? 법제처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의 목줄을 죄려는 방통위의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예고 단축 요청에 대한 검토를 단 하루 만에 회신했습니다. 법령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법제처가 법정 논란이 큰 사안을 두고 단 하루 만에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법제처는 행안부가 경찰구 신설을 위해 시행령을 4일짜리 졸속 입법 예고했을 때도 이를 적극 옹호한 전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수 원복 시행령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개정 추진을 지원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20여 년 검찰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그 당돌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완규 처장의 용기는 오직 검찰을 위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짜고 치려고 사방팔방에 측근 검사들을 심어놓았습니까?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와 법제처를 앞세운 막무가내식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